파업을 언제까지 하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언제까지 될까요? 정식적으로는 김창현 사장이 나갈 때까지고요. 문제는 언제 나가느냐인데 전날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표정을 제가 못 숨기는 사람이라 나는 김재철 사장이 싫은데 김재철 사장이 이렇게 싫은 티가 나면 어떡하나 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MBC라는 회사 되게 좋은 회사야. 권성민 씨 같은 사람이 내가 싫으면 나가라고 싸워도 되는 회사라고 그래서 저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들켰나? MBC 채용이 언론사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학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곳이고 나이 제한도 토익 점수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회사라고들 할 정도로 그것부터 망가뜨렸다는 게 좀 슬프긴 하죠. 2013년을 마지막 공채 기수를 뽑고 나서 그 뒤로는 다 이제 경력직 계약직들만 뽑고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별로 공유가 되지 않기도 하고 매년 연봉을 재협상해야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상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연봉을 깎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죠. 1위는 안광환 전 양광환 씨가 제일 싫고요. 저를 잘랐거든요. 굉장히 좀 쪼잔한 사장님이셨어요. 네. 요즘 김재철 사장님은 좀 보면 좀 측은해요. 사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강의하고 있고 사람이 참 죗값을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또 저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저럴라고 또 그랬나 해. 네, 뭐 그래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안광환 사장은 사실 편성 PD 출신이거든요. 보도국의 뉴스들을 얼만큼 직접적으로 간섭해야 되는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안광환 체제 하에서 실제로 디테일하게 뉴스에 간섭했던 인물이 김장겸 사장이었던 거죠. 그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게 되게 전 지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시 김장겸 국제부장이 오바마 그런 놈 뭐하러 뉴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나? 노무현이랑 똑같은 놈 아니야? 그거 인터넷으로 사람 선동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래가지고 다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보도가 나갔는데 국제부장은 힘이 없으니까요. 이 체제 하에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겠죠. 계속 예쁨을 받으면서 국제부장에서 보도국장이 되고 보도본부장이 되고 사장까지 일사천리로 드디어 MBC를 손에 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광환 때 뭐 세월호라든가 네. 보도 영역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실망을 했던 그런 부분 네 현장에서 직접 개입했던 사람은 다 김장겸 사장이 뉴스는 당시에 총괄했던 인물이니까요. 그런 뉴스가 나갈 때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얘기를 하면 내쫓겼어요. 반발을 하면 바로 마이크를 빼앗기고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책상이 빠지고 정말로 지난 몇 년 동안 온갖 부서들을 다 만들었어요. 없던 부서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직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글로 보내는 거예요. 교도소죠. 약간 수용소 이렇게 감시당하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왜 이렇게 못 맞고 왜 이렇게 이 싸움이 어렵지? 뒤에 뭐가 있는 거지? 다들 생각했었는데 아 그게 국정원이었구나 이게 이명박 정권이었구나 아무리 때려도 벽을 때리는 것처럼 답답했구나 그래서 이 싸움이 이렇게 거대했구나 이번 파업은 이번에 저희가 이 회사를 돌이켜놓지 못하면 이제 MBC는 정말로 끝이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모든 인원이 다 파업에 참여를 했어요. 구내식당 주방장님도 다 오셨고 최소 송출 인력도 다 기술국에서 내려와서 파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녹화 뉴스가 나가고 있죠. MBC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보도국 에이드 다섯 분이 엉망진창의 뉴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작급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정규직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이 아니라 퇴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오셨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매주 프리랜서 PD 선배들이 만났는데 너네 이렇게 싸우고 내려가는데 여기 남아서 우리만 이렇게 회사 좋은 일 하는 거 우리도 별로 기분 안 좋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사실은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노동조합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번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목표는 김장겸을 내쫓고 이제 공정방송을 정상화하는 거지만 이제 MBC가 다시 좀 무너져 있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분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곳곳에서 하고 있고요. 쉬운 얘기로 퇴사 선언을 하신 AD, 보도국 AD 다섯 분 이분들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우리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MBC의 정상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제가 파업 관련된 강의를 하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파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근데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공정방송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권력을 감시하고 싶고 MBC 뉴스의 시청률이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해도 5%만 나와도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면 25만원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상파 전파를 쓰고 있는 공영방송을 저희가 포기하고 나온다는 건 이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애들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파 사장이 퇴임을 한다는 거 혹은 이제 물러난다는 게 여러 가지 재반 변수들이 다 움직여줘야 사실은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당장 김장겸 사장만 나가면 MBC,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느냐, 온전한 국민의 소유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정치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이 되고 구조가 왜곡이 되고, 지금 투병하고 있는 해직 선배 이용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제 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민 참여제가 되려면 사실은 시민들이 공영방송 혹은 또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실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농단했다 라든지 김장현 사장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더라 라든지 이런 것만큼 직관적이지 않아서 안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재미없더라도 국민들의 거고 여러분들의 소유니까 주인으로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더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이 온전히 국민의 방송이 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